스피드 종목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90초라는 시간 동안 해드릴 예정인데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대가의 오서진 이사,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서진 이사님께서는 처음 뵙는 거잖아요.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스피드 종목텐에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뭐 앞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잘 엄선해서 소개해드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오서진 이사의 종목입니다. 콜마 B&H를 시작으로 EV 수성, 선진 뷰티 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A스토리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삼성물산과 솔브레인, K카, 미스터블루, 애경산업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의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종목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사님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콜마 B&H 첫 번째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자, 이달 초 중국에서는 PCR 검사가 의무적으로 좀 해제가 되면서 유례없는 속도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자체 검사가 이어지다 보니 환자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1일 확진자 수가 350만에서 1,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이번 주부터는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중국에서는 감기약이나 코로나 치료제를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비타민C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사재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콜마 B&H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현재 중국 애터미 차이나몰을 통해서 비타민C 등 건강기능식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콜마 B&H의 비타민C 역시 애터미몰에서는 현재 품절이 된 상황이고 이에 더해서 중국 토종 기업인 아이니더 쪽으로도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납품 중인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사재기 열풍이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물론이고 이제 주가 반등 역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콜마 B&H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제시해드릴 수 있으실까요? 콜마 B&H의 경우에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감기와 품귀 현상이 건개시까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26,000원 선에서 현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지금 26,000원 선인데 콜마 B&H 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단에 네. 약 28,500원 선에 현재 저항대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요 가격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일단 방송 중에 한 차례 좀 맞고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좀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되 28,000원 이상에선 엑시트라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마 B&H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을 들고 오셨는데요. 네. 네, 뭐 삼성물산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건설 업종에 대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 심리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지만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업종이라 건설 업종이 뭐 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사 그리고 그 관계사의 뭐 지분 가치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기업들의 그런 실적 성장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 건설 업종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좀 원자재 가격 강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상사 부분 쪽이 내년에 더 좋다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1공장, 3공장의 뭐 가동률, 그리고 이 4공장의 새로운 가동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을 어떤 그 지분법 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건설 업종 안에서도 좀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그 코로나19 가 완화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레저 부분 쪽에서의 실적은 내년 상반기 때는 더욱더 좋게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패션 부분 쪽에서 뭐 브랜드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삼성물산의 내년은 상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부분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실적을 기여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땡! 알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업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성장이 고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서진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EV 수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EV 수성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본래 전동 지게차와 물류 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지만 올해 하반기 셀바시온 투자 조합에서 투자가 들어오면서 사업 목적을 다양하게 추가를 했고 이어서 사내 이사와 대표 이사들도 셀바시온 임원들 다수가 배치가 되면서 앞으로 셀바시온과의 협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셀바시온이 코로나19 예방제 코빅실로도 유명한 회사인데요. 코빅실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연구지원 개발을 받아서 개발된 제품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99% 이상의 중화력을 보이는 비강 스프레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영국 등 15개 국가에 공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코빅실에 대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 EV 수성은 중국 국영 수출입 전문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과 중국에서 코빅실 판매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감기약이나 코로나 치료제가 품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코빅실 역시 견조한 판매량을 나타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EV 수성의 주가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EV 수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훈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 솔브레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반도체 업황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 어떤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파운더리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국의 투자가 지금 지속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그 가장 좋은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솔브레인에 대한 그 관심은 지금 현재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게이츠얼 얼라운드 이제 공정의 솔브레인의 시가계획에 지금 수요는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 같은 경우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TSMC 외에도 약간 좀 분산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솔브레인에 대한 어떤 그 시가격에 대한 수요는 점차 글로벌적으로 단계로 봤을 때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액 사업 진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사업에도 고르게 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거의 주가가 지금 10월부터 누워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한번 지금 현재 관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D 낸드의 향후에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소재주를 찾는다면 솔브레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소재 관련주 중에 탑픽으로 지금 선정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미국의 전액 생산시설을 설립한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증설을 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좀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서진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 선진 뷰티 사이언스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코로나가 확산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에 따라서 리오프닝에 대한 시기 역시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내년 춘절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때문에 내년 초에는 다시금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LG나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 자외선 차단 소재를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국내 관련 업체들 중에서는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업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로레알, 샤넬, 비오템 등과 같은 아주 큰 굵직한 업체들이 있고요. 이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매력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중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들에도 선진 뷰티의 화장품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내 자외선 차단제 제품들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제품들에 모두 선진 뷰티의 소재가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리오프닝 하면 단순 화장품 회사들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쨌든 중국 시장 안에 국내 업체들만 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화장품을 많이 팔더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선진 뷰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홍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 케이크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전거래 뭐 매각 이슈 때문에 급등했고 오늘도 두 자리대 급등하다가 윗골 되면서 내려왔거든요. 가격 전략까지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케이크 네. 이제 매각 이슈 나와주면서 말씀하셨듯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저는 우선은 매각 이슈는 어떤 그 케이카의 어떤 브랜드 가치력의 플러스 알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중고차 쪽에서는 이 올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에서는 가장 강한 어떤 좀 그 브랜드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3분기 때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는 감소했지만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 온라인 쪽에서의 브랜드력 바탕으로 성장은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커머스나 이커머스 쪽만 보고 오프라인도 괜찮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7%까지 늘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커머스는 24%까지 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의 주력을 계속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케이카의 본업에 대한 안정세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현재 매각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좀 미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케이카의 이런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지 말고 이 본업에만 진출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보유 관점을 가져가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3,800원을 지금 기록하고 네. 알겠습니다.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투자 포인트 들어주셨습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점 좀 유의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서진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 유바이오 로직스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하단 쪽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더 빠지진 않고 있죠. 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의 실적 보다는 뭐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WHO는 세계적으로 콜레라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콜레라 백신의 비축량이 극도로 낮은 상황이라 경고했는데요. 유엔 보건국에서도 올해 콜레라 발병을 보도한 국가가 예년 대비 3분의 1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콜레라 백신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인도에 있는 콜레라 백신 생산 업체가 수출을 중단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뭐 정확한 이유까지는 현재 알 수 없지만 WHO의 바르보자 박사는 콜레라 백신의 공급이 안정화를 찾는 데까지 향후 몇 년이 소요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유바이오로직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에 대해서 세계에서는 세 번째,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WHO의 사전 적격성 평가에서 승인을 받은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유니세프와 WHO 쪽으로 콜레라 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월 제2공장의 콜레라 백신 유비콜 플러스의 원액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완제품에 대한 생산까지도 좀 생산 캐파도 증설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기에 캐파를 증설한 것 또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인데 미스터 블루예요. 지금 상한가거든요. 네, 권리락 때문에 지금 상한가에 올라갔는데 지금 뭐 접근 괜찮은 건지 아니면 조금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 끝나고 나서 좀 뒤늦게 좀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지난주에 좀 준비했던 종목인데 네. 이제 무상장 권리락 효과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좀
점프하는 부분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웹툰 관련주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제 미스터블루가 웹툰 어떤 관련주 중에서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우선 그 지금 이제 뭐 재벌집 막내아들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아,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웹소설로 좀 서비스하는데 지금 가입자 수 10배 이상 지금 늘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웹툰 관련주들이 뭐 1차적으로 영화와 드라마에서의 이 어떤 수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3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IP를 활용한 뭐 굿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더 어떤 그 생각을 못한 그런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테마가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는 하나의 산업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블루, 뭐 웹툰, 웹소설, 게임으로 이어지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블루를 좀 관심 있게 보고 매매 관점에서는 좀 내일 한번 좀 주가가 변동도 나올 수 알겠습니다. 네. 미스터블루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매매 관점에서는 내일 좀 이후에 바라보시면 좋겠다 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서진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에이스토리인데요. 역시나 콘텐츠 관련주는 한 종목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최근 대세는 대세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네. 자, 올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K-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뭐 전 세계 50여 개국 OTT에서 1위를 차지한 뭐 재벌집 막내아들 조금 전에 말씀 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뭐 이 외로도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커넥트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국가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K-콘텐츠의 선전으로 우리나라 OTT, 우리나라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그 관련된 수혜를 상당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 지역에서 지역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수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더해서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소식들까지 현재 더해지고 있어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에 있어서는 그 기대감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넷플릭스의 첫 아시아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의 제작사이기도 한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에서 비영어권 1위를 차지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된 제품들의 흥행으로 인해서 이제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5개의 드라마를 제작을 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무당이라는 드라마는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로 회당 제작비가 약 30억 원가량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고 또 시즌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향후에 다시금 좀 글로벌 OTT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 충분히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장 속에서도 에이스토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하나증권에서 시즌제 라인업이 준비된 제작사다라면서 신규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애경산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지난 뭐 이번 달 한 달 뭐 몇 주 동안은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좀 눈에 띄었는데. 특히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내년의 실적에 대한 전망을 약간 화장품 업종은 대형주 아니면 또 용기 이렇게 좀 그 좋게 보고 있는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소형 이런 화장품 업체로서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주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11월 초부터 움직이면서 크게 좀 조정을 받지 않고 계단식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에 가장 좀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 같아요. 어떤 카테고리나 홈쇼핑 쪽에서도 애경산업의 그 스킨케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수출 호조세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채널에 대한 전문화를 하면서 애경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는 지금 중국 쪽에서도 꾸준히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시 한번 중국 쪽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급진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스킨케어에 대한 수요 부분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비중국이죠. 이거 화장품 업체들의 거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쪽에서 의존도를 탈피하는 관점에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나 뭐 미국, 동남아 쪽에서의 진출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매출을 다양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애경산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애경산업 중소형 화장품 주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실적을 갖고 주가의 상승이 아직도 열려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전문가님의 10가지 종목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두 전문가님이 선정하신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사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요. 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앞에 코로나 관련 주들에 대해서 계속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네. 이 역시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리오프닝의 대세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의 가격권, 지금 현재가가 약 7천 원 수준인데 지금 가격권 충분히 매수를 해보기 나쁘지 않은 가격권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선진뷰티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지금 같은 기간 동안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진뷰티의 공모가가 현재 이제 11,5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모가 밑으로 한참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11,000원까지는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와 관련해서는 5,7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손익비를 정말 괜찮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상단을 좀 높게 잡아주셨네요. 네네, 네, 11,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성훈 차장님의 탑픽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애경산업을 좀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좀 1차전 목표가 22,0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22,000원 돌파했을 때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할 수 있을지 부분이 바로 22,000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래량 11월 초, 12월 초에 지금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초에 가격이 18,000원만 깨지 않으면 보유 관점을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 모두 다 리오프닝의 수혜가 기대되는 화장품 관련주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가의 오서진 이사,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